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답표입니다. 오늘은 불맛 가득한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반 가정에서는 강한 불맛을 내기가 좀 어렵죠. 아주 강한 화력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꽤 근사한 불맛이 나는 볶음밥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잘 봐두셨다가 불맛이 제대로 나는 볶음밥이 땡길 때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 말씀드릴게요. 간단한 볶음밥이라서 재료도 간촐합니다. 볶음밥이니까 밥 준비했습니다. 저는 즉석밥 준비했는데요. 볶음밥 만들 때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. 약간 고실고실하면서 너무 되지도 않고 딱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 밥솥에 있는 밥 쓰셔도 상관없겠죠. 그래도 정말 식감이 괜찮은 그런 볶음밥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즉석밥 한번 써보십시오. 꽤 괜찮습니다. 버터 한 조각, 계란, 설탕, 소금, 대파 한 줄. 요리시작하겠습니다. 불맛을 내는 볶음밥을 만들 거니까 가급적이면 온복 파인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넓은 그런 팬이 좀 더 좋겠죠. 바로 버터를 올려놓습니다. 볶음요리 만들 때는 이런 실리콘 주걱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팬 테두리에 묻은 양념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안으로 모아가면서 하니까 잘 타지도 않고 그 볶음의 맛도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대신 비싼 거 쓰셔야 돼요. 너무 저렴한 그런 제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실리콘 주걱 사용하실 거라면 가급적이면 좀 괜찮은 좀 가격이 있는 그런 제품 쓰시기를 추천합니다. 자, 버터가 다 녹았으면 불 끄세요. 뭐 약불로 줄이면 되는데 불 조절하기 힘드니까 그냥 꺼버리세요. 뜨거워진 버터에 설탕을 한 꼬집만 넣어줍니다. 많이 넣지 마시고요. 한 꼬집만 넣으세요. 뜨거운 버터에 설탕이 녹는 동안 대파를 그냥 두툼하게 송송 썰어줍니다. 다 넣어주시고요. 다시 불 켭니다. 이제 잘 볶아줍니다. 대파가 얼만큼 익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버터가 얼만큼 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. 더군다나 설탕까지 조금 넣었죠. 아참은 순식간에 탑니다. 잘 지켜보시면서 달달달 볶아주세요. 와, 냄새 끝내준다. 버터는 솔직히 잘 탑니다. 버터를 이용해서 요리에 만들다 보면은 버터가 잘 타요. 그 타는 부분 그걸 이용해서 오늘 불맛을 내는 거예요.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. 어쨌든 건강식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. 파가 노릇노릇하게 볶아 치면서 타기 시작합니다. 너무 태우시면 안 돼요.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확 돌기 시작하죠. 이때 얼른 불 끄세요. 요리 전문가들은 화력을 조절해가면서 요리하겠지만 요리 초보자분들은 불 조절이 힘드니까 그냥 불 끄세요. 자, 여기에 잽싸게 계란 하나 까 넣으시고 불 꺼진 상태죠. 잔열로 잘 익혀줍니다. 불을 껐어도 계란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익힐 수 있어요. 즉석밥 들어갑니다.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 없어요. 까서 다 넣어주시고요. 먼저 잘 풀어주세요. 불을 켜놓고 볶아가면서 풀면 좋은데 그 유리가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풀어지기 전에 탈 수도 있어요. 먼저 잘 풀어준 다음에 볶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불 다시 키우시고 밥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휘적휘적 젓지 마시고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볶아주시는 게 맛이 좋아요. 이렇게 누를 때마다 지직지직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나죠. 뜨거운 열기에 밥알이 눌리는 소리, 지직지직하는 소리 내가면서 맛있게 볶아주시면 돼요. 요리 전문가들은 팬을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볶지만 글쎄요, 뭐 이런 행위가 꼭 그렇게 맛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. 특히 이런 밥 볶을 때 잘못하면 밥알이 사방으로 튀겠죠. 그러면 꼭 뒤에서 그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어요.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. 그때마다 밥이 맛있어지는 겁니다. 거의 다 됐을 때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. 짜면 안 되니까 조금만. 약간 조미료스러운 그런 맛을 내고 싶으시면은 일반 소금 대신에 맛소금 넣으시면 돼요.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은 사실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거의 대부분.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조미료 없이 음식을 해먹으면은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좀 이상해요. 그만큼 우리가 조미료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조미료가 안 들어간 그런 요리를 계속 먹다 보면은 오히려 요리 맛이 더 좋아집니다. 재료 본연의, 요리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심한 갈증이 나는 현상도 거의 없습니다. 자, 고실고실 잘 볶아졌네요. 이제 불 끄시고 아, 향이 예쁜 그릇 준비하시고 밥공기도 하나 준비하시고 기왕 먹는 거 예쁘게 담아볼게요. 먼저 밥을 공기에 담아주신 다음에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 말 안 듣는 동생 달래주듯이 접해지 마시고 토닥토닥 그릇에 폭. 그릇 깨지는 줄 알았네. 와우. 특별히 소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케찹만 살짝 뿌릴게요. 전 케찹 좋아합니다. 불맛 극하게 나는 볶음밥 금방 만들었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이제 맛나게 먹어볼까요? 방금 만든 불맛나는 볶음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금방 만든 것 치고는 모양도 근사하고 향이 참 좋습니다. 빨리 먹고 싶어요. 간단하게 반찬 준비하고요. 아, 이거 소주 아닙니다. 물이에요. 식사 전에는 물을 한 모금 마셔주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. 내 위장한테 이제 음식 들어간다 준비해라 뭐 이런 신호를 준다고 해요.
그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처럼 어떤 기름에 탔네, 기름에 쪘네 뭐 그런 향이 나진 않습니다. 뭐 버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과하게 태운 것도 아니니까요. 하지만 은은하게 뭔가 불향, 탄맛이 좀 나요. 일단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. 케첩이 안 묻은 부분부터. 제가 소금을 너무 조금 넣어서 살짝 싱거워요. 근데 입에 딱 넣자마자 이게 상당히 고급진 불맛이 납니다. 사실 불맛은 아니죠. 버터가 타고 설탕이 타면서 또 대파랑 어우러지면서 같이 살짝 타면서 어떤 그 탄맛이 나는 거죠. 오리지널 불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뭐 가정에서 막 위로 막 이렇게 치솟는 그런 화력을 써가지고 막 밥을 볶을 수는 없잖아요. 가정에 있는 일반 화력, 뭐 인덕션이든 뭐든 적당한 화력으로 만든 불맛치고는 꽤 근사합니다. 향이 굉장히 좋아요. 하지만 어쨌든 뭘 태워서 만든 맛이니까 너무 자주 해먹는 것은 좋지 않겠죠? 자, 이번엔 케첩 살짝 묻혀서. 저한테 케첩은 추억의 음식이에요. 어렸을 때 진짜 식빵에다가 케첩만 발라가지고 참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을 자꾸 찾게 돼요. 케첩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사다가 먹는 것 같아요. 기성품 맛이 나. 여러분 나중에 요리 만드실 때 뭐 스팸이나 뭐 고기라든가 뭐 참치라든가 여러분 갖고 계신 재료 있으면 뭐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어쨌든 처음에 버터를 녹이면서 설탕을 살짝 넣고 대파를 넣고 볶을 때 살짝 태운다는 거,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이런 불맛 향은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어요. 저는 볶음밥 먹을 때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. 김치랑 먹으면 볶음밥이 맛이 안 나요. 김치 맛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절임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요. 단무지가 제일 좋은데 저희 가게엔 단무지가 없어요. 다음에 좀 사다 놔야지. 간단한 재료와 쉬운 방법으로 만든 볶음밥치고는 꽤 근사한 향이 납니다. 맛도 좋아요. 좀 더 강한 불맛을 원한다면 처음에 파를 볶는 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볶아주면 되겠죠. 그럼 버터랑 뭐 설탕이 타면서 좀 더 강한 어떤 태운맛, 불맛이 나겠지만 너무 과하게 태운 것은 몸에 좀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만 태우세요. 살짝만 태워도 향은 충분히 납니다. 여기에다가 조미료를 살짝 넣었으면 맛이 정말 끝내줬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맛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사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께 음식 낼 때도 저는 조미료를 최대한 좀 잘 안 써요. 그래서 맛이 좀 심심하다, 좀 이상하다 이렇게 뭐 컴플레인 하시는 손님도 있어요.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저는 요리할 때 조미료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해드릴게요. 당당하게 전 얘기해요. 전 제가 먹기 싫은 건 손님한테 팔지도 않습니다. 제 가족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만 전 손님한테 팔아요. 집에서 만든 불맛치고는 꽤 근사합니다. 꼭 해보십시오. 물이에요, 물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요리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이건 내가 다 먹어야겠다.